Node.js라는 단어 뒤엔 항상 V8 엔진이란 말이 따라다닙니다. V8 발음하기 힘드네. V8 V8 엔진. 자, V8 엔진을 이용하는데 이게 뭔지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정확히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아니고 노드입니다. 노드.js는 V8 엔진을 이용하고, 그리고 컴퓨트, 그 이유가 뭐냐니까, 컴퓨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V8 엔진이 이 자바스크립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머신 코드는 01010000011로 만들어진 비트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C++로 바꿔주고,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고,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시 어셈블리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고, 이것을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Node.js 이것 역시도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de.js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JS 파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진 않아요. C++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만든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V8 엔진이 여기 가운데 들어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Node.js가 받아서 V8 엔진으로 넣어주고, V8 엔진 이건 역시도 C++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And V8 아 보스 해야 되군요. 보스. 그러니까 Node.js나 V8이나 둘 다 C++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Node.js와 V8 여기만큼이 다 C++이에요. C++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가운데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머신 코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읽고, 아하 이게 무슨 말인구나,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